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하게 돼서 참 기쁜 마음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이렇게 코로나로 많은 분이 함께 직접 참여보다는 이렇게 또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하게 돼서 또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교화 훈련부에 와서 보니까 우리 총부 내에도 또 대학에도 이렇게 연구하는 파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마음을 먹기를 잘 됐다. 대학의 우리 사상연구원이나 또 우리 총부 내 정책 연구소 그리고 우리 교화연구소 여기서 함께 이렇게 서로 같은 출가자고 같은 대종사님의 제자로서 함께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 한번 세 팀이 같이 해보자 하고 이야기를 이제 해서 논의하는 결과 여러 상황에 의해서 사상연구원은 빠지게 됐고 우리 정책연구원하고 저희가 이렇게 같이 하게 돼서 저는 오늘 여러 좋은 이야기가 발표가 많이 나올 것입니다만은 그 자체로서 저는 상당한 의미를 먼저 두고 싶습니다. 우리가 대소유물을 공부하는 우리가 이 중생들은 보면은 이 대자리에 근간하지 않고 소자리에 집착하거나 또는 이 유무의 변화를 알지 못하고 또 이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이 대종사님의 교법 문화의 출제가 제가로서 교화를 하겠다고 하는 데서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것을 각자 소자리에 집착해서 이것을 함께하지 못한다면 참 어리석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일단 두 군데라도 함께하게 돼서 저는 그 자체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교단에서는 이제 종호사님이 새로 이렇게 되시고 모든 것을 나를 비롯해서 새롭게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이제 활불 도덕 공동체를 내세운 이 교정팀이 크게 이 세 가지를 내놓았지 않습니까? 첫째는 미래 세대를 어떻게 교화할 것인가, 그 다음에 훈련 역량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그 다음 새로운 교단 체제를 만들 것인가가 크게 세 꼭지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미래 세대의 교화는 어떻게 보면 참 잘 잡았어요. 이 코로나 덕택에 정말 미래에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에 그래서 그 미래 세대는 첫째 대상인 청소년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인재로서 양성할 것인가.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할 건가가 미래 세대 교화의 파트였고 훈련 역량 강화의 첫 번째는 이 훈련의 생활화입니다. 즉 정기상시 훈련의 생활화입니다. 정기상시는 서로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이 새로운 교단 체제는 어떻게 이 교구 편제를 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 교화를 통일 문제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그 다음에 미국 이 해외 교화에서의 미국 총부를 어떻게 해서 또 새롭게 세계 교화를 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이 교정의 정책 목표로 이렇게 잡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님을 비롯해서 역대 종법사님, 특히 지금 이제 종법사님이 이제 교화단 구조로 보면 총단장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수위단장들이 있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항단장이 있습니다. 항단장.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또 교당의 교무님들인 여기는 이제 교당에서는 또 총단장이 되겠지만 교무님들이 이제 단장이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출가가 제가들의 또 단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제가들 내에서도 이제 단장들이 많은 데는 항단장이라고 해가지고 단장들 모임이 따로 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단장 중앙 그리고 단원들 이렇게 이제 한 대종사님의 포부와 사상이 종법사님을 거쳐서 저 밑에
제가 출가 단원회까지 가도록 된 것이 우리 교화단의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오늘 제가 이 네 분 글을 보니까 정리를 정말 잘해 주셨고 제가 한 분 한 분에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주 내용을 잘 짰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 전상현 교무님이 이 교화 정체성에 대한 확립과 평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 전흥진 교무님께서 교화단과 훈련으로 교화 정체성 제목에 나와 있다시피 이제 원불교 교화 정체성은 뭐냐 개교의 동기다 이렇게 하지만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교화단과 훈련이다 이렇게 지금 전개를 하고 있어서 참 반가운 마음입니다.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교당에서 어떻게 이게 훈련을 하고 있는가 정기상실을 이 발표가 이제 오늘 우리 이재선 교도님이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손인도 교무님께서 이제 그 조직과 공동체에 대한 특히 출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오늘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마음 공부하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보면 이 우주의 진리라는 것이 순간의 모임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순간이죠. 그 마음 공부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이 순간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이 순간의 마음을 한다는 것은 바로 유무념입니다. 그러면 그 유무념을 모아서 하루로 종합해보면 그게 뭐냐 바로 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신훈련이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교당 내양시로 가서 매주 또는 월 이걸로 가가지고 법회와 교화단을 통해서 교도훈련으로 이렇게 이어지도록 된 것이 우리 지금 교단의 어떻게 보면은 이 조직 체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1년으로 가면 신분 검사를 하게 돼 있고 이것을 다시 3년으로 모아서 그 사람이 기질이 바뀐다. 3년이면 충분히. 그렇게 해서 3년이면 법의 사정을 통해서 새롭게 그 사람이 이 우리 법의 사정에서 승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의 이제 그 철석같이 굳은 습관이나 어떤 삶의 태도가 유무념을 통해서 3년이면은 어느 정도 기질이 바뀐다. 심성도 바뀐다. 하는 것을 우리 교리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3년 동안에 이게 바뀐다. 대단히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대종사님이 말씀하신 정기와 상시 훈련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자타력을 병진해가지고 생활 속에서 이사병행으로 나아가다 보면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대종사님의 어떤 사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기훈련 11과목이 있고 상시훈련 12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순간순간 경계경계 매일매일 어떻게 하자는 거냐 결국은 훈련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훈련이 체질화가 되자는 건데 조금 더 이야기 들어가 보면 먼저 자신훈련 즉 순간순간과 하루하루에 자신훈련을 하라는 겁니다. 즉 가정과 직장에서 그래서 이것이 교당 내양시로 가서 이제 교도훈련으로 이렇게 가자는 거고 이것이 결국은 매주 통해서 교화단 훈련으로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화단 훈련을 통해서 인류훈련으로 가자는 것이 지금 우리 스승님들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교법적으로 어떻게 훈련이 들어가느냐 아까 11과목 12조항이지만 그걸 또 우리 교리적으로 설명하면 결국 원불교 훈련은 사막수행의 훈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은보훈의 훈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요실천의 훈련이다. 그래서 사막수행을 통해서 삼대력을 증장해가지고 결국은 자기의 참인격을 이루면서 이 하나의 세계를 이루자는 것이 스승님의 뜻이다. 그 다음 이제 사은보훈의 훈련을 통해서 사은의 보훈을 할 것 같으면은 만나는 대타적인 대상들에게 보훈불공을 할 것 같으면 그 속에서 뭐가 일어나냐? 대감화력이 일어난다. 이렇게 해주셨죠. 그래서 이 감화력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정의의 세계, 보훈의 세계를 만들어가자. 이것이 바로 사은의 훈련이다. 사은보훈의 훈련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요실천의 훈련으로서 대균등력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알고 보면 특히
이 사연은 우리 인류에 대한 불공법입니다. 특히 그러면서 균등, 평등 세계를 이루자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교법이 알고 보면은 정기상시지만은 더 들어가면 우리 교리적으로 사막수행의 훈련이고 사은 보훈의 훈련이고 사요 실천 훈련을 통해서 하나의 세계, 보훈의 세계, 균등의 세계를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 개교 동기에 나온 낙원 세계가 아닌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더 들어가면 이게 출가 제가가 함께 하지만 순서는 그렇습니다. 교화단 조직도 그렇지만은 먼저 우리 출가가 어떻게 제대로 우리 대종사님의 법을 이해하고 또는 이것을 본인이 실질적으로 실생활에 활용했으면서 이게 제가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제가들에게 문답 감정을 해서 지도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가 우리 교단의 여러 가지 과제가 현재 남아있다. 그동안 초기 교단에 열심히 노력하고 살았습니다. 특히 제가뿐만 아니라 우리 출가들도 헌신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대종사님의 어떤 훈련법으로서 열심히 했는가를 놓고 볼 때는 미흡한 부분도 우리가 보완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과연 우리가 공부 위주 교화를 했느냐, 교화 위주 사업을 했느냐, 사업 위주 우리가 인류를 생각했느냐, 또 인류 위주 사생을 생각했느냐, 즉 볼리비 도생이라고 그럽니다. 무본역행이라고 하죠. 근본을 세우면 그 도가 알아서 다 되어지는 것이죠. 줄을 잡으면 종은 따라오게 돼 있는데 이제 초기 교단이라 때로는 상황 따라서 이 주종을 바꿔서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교화의 정체성 오늘 여러 발표를 통해서 주와 종을 제대로 잡아서 우리 교단의 대종사님의 정신으로 한다면 우리가 일체 낙원 세상을 만드는 길에 우리가 보다 빨리 진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